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네. 우리 서상혁 팀장 모시고 한 주 동안의 전략세를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 이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테슬라 애플 주식 분할하고 나면 빠질 것 같다. 빠질 수도 있다. 아닌데 막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호재가 막 넘쳐가지고 그냥 쭉쭉 가서 다시 원위치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들은 것 같은데. 빠지고 나서 원위치 간다고. 네. 제가 말입니까? 내가 꿈을 꿨나? 테슬라 근데 진짜 많이 빠졌어요. 시간에도 지금 더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 커질 수밖에 없죠. 아니 뭐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지 말고 좀 조금 좀 이미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마치 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해야죠. 그런 이제. 눈빛으로. 당연하죠. 한번 해보세요. 일단 테슬라가 이게 테슬라 차트인데 그러게요. 이게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올라와서 이때쯤 돼가지고 애플이 주식 분할하고 나서 잘 가니까 우리도 5대1 그 주식 분할할게 라고 하면서 폭등을 하죠. 이날 첫날 주식 분할한 첫날 1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밀려서 이때 고점 대비 거의 25% 금요일날 빠졌었어요. 금요일날 빠졌었고 그날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뭐 그 한 8% 넘게 이제 빠졌으니까. 네. 애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플도 그 주식 분할한 첫날은 좀 반등을 줬다가 그 다음 날부터 밀리기 시작했고 그 고점 대비 20% 빠지고 나서 반등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게 주식 분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늘어나거나 뭐 이런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기업 가치에 변동을 주지 않는 재무적 의사결정이죠.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비싸니까 못 사는 경향들이 좀 있었지만 요즘에는 시스템들이 뭐 찰스 스왑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미국 쪽에 그 많은 증권사들이 그 시스템을 좀 바꿔서 한 주 미만도 살 수 있어요. 요즘에 그 유행하는 로빈후드 그거 아니에요? 로빈후드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1달러짜리 테슬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분을 낮춰가지고 네. 1달러 가지고도 테슬라를 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날 목요일 날 이미 그 일부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보도가 된 거는 금요일 날이었죠. 뭐냐면 그 미국 주식 시장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기술주들. 이게 제가 이제 맨날 나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 있잖아요. 아니 기업 가치하고의 괴리가 너무 크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지고 욕 먹었지만.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에 이제 주식 옵션에 대해서 많은 거래가 좀 있었고 그 결과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이미 휘자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담을 해가지고 이제 주식 옵션을 거래를 했으면 대체적으로 그 심리 자체가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뭐 사람들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이게 발표가 됐죠.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주식 옵션을 매수를 했어요. 이미 매수를 했고요. 그 효과는 주식 실물로 보면 약 500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그 주식의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한 60조 원 정도 되네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 정도를 하는데 뭐 나스닥 전체, S&P 500 전체를 가지고 이걸 가담한 게 아니고 아마존, 그다음에 애플,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쪽 있죠. 그런 종목들 폭등을 한 요인이 결국은 유동성에 의한 결과이긴 한데 이 소프트뱅크의 주식 옵션 매매에 의한 결과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근데 문제는 야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보통 이제 선물 옵션이라는 거는 그 제로섬 게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략을 누군가가 알게 되는 순간 네. 그 전략은 무의미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대규모로 누군가가 역의 방향으로 이걸 매매를 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들은 자금이 그 딸리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소프트뱅크가 40억 달러 규모의 주식 옵션을 그대로 갖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 이걸 또 청산한 것도 있어요. 행사를 다 했군요. 네, 행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밝혀진 거죠. 그거는 어디서 센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아니 이제 내가 저한테 볼 때는 전화가 왔어요. 내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청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소프트뱅크에서 저기 그 흘렸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 뭐 그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세상이 바뀌었어. 뭐 세상이 바뀌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꿈은 어쩌고 뭐 이런 식의 그 코멘트들이 달면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밑바탕에 뒤져보니까 테슬라의 아니 뭐 소프트뱅크의 하나의 주식 옵션을 가지고 한 웹더독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제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단어가 뉴 이코노미예요. 신경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깨지지 않는 시장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무튼 산업 구조가 바뀌고는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과거처럼 완전히 꽝이다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기업 가치로부터 이탈된 것은 이건 이제 그 조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새로운 경제, 뭐 새로운 문화,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언택트와 관련돼 가지고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 들어서 미국 기업들 중에 일부 베스트바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나와요. 이번 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고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코멘트들을 하는 게 뭐냐면 아 우리 그 언택트와 관련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분기에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 그건 맞는데.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래서 내년도 실적을 우리는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 그러면서 급락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발표들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준비되어라든지 일부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도 상당히 좀 높게 올리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사회 문화라는 거는 바뀌는 것도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장기적인 스탠스에서 바뀌는 경향들은 좀 그렇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택트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꽝은 아니에요. 결국은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 우리 뭐 한 10년, 20년 전에 야 전기로 가는 차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사기꾼 소리 들었잖아요. 물로 가는 자동차. 그 물로 가는 차. 그게 이제 수소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야, 그 말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시간이 이제 이렇게 길게 흘러가면 결국은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근데 그 물로 가는 자동차 그걸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식 시장에서 상당히 저기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가지고 80년대 90년대 네, 맞아요. 그거 아주 작전 많이 해먹었죠. 이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다 있어요. 그 과거에 많이 그런 거 있었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바뀌긴 하는데 너무 과민 반응을 한.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를 책으로 배우니까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는 크게 변하는 것들이 상당한 그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콘트라티퓨 같은 경우에도 50년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에 뭐 하루 아침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2009년에 아이폰 나오면서 변화는 시작됐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만개할 때까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뭐 애플이 테슬라가 수직 상승할 만큼의 속도는 아니 이제 뭐 거죠. 가다 보면 또 오버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오버했다가 다시 왔다 이제 이렇게 거고.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잘 유지를 하면은 버티겠지만 유지하지 못하면 또 날아가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테슬라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테슬라의 이제 앞으로의 행보를 좀 보면 네.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근데 증자도 해야 되고 일단은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S&P 500에 편입에 실패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래서 테슬라가 그날 금요일 날 8% 정도 빠졌다가 결국은 5%까지 상승을 했다가 2% 2.78% 상승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가 이제 편입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6.4% 시간외로 네. 빠지고 있고요. 아니 근데 나는 아까도 저기 우리 김세원 연구원한테도 그 물어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편입 편출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거의 정확하잖아요. 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 규정에 딱 맞춰보면 되는 건데 아니 이게 그 그렇게 중요한 기업이 S&P 500에 들어가냐 마느냐를 가지고 틀릴 수가 있냐 과연? 틀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S&P 다우 그쪽에서는 이 정량적인 평가도 있지만 정상적인 평가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평가에서는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신용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뭐 그래서 이번에 그 SM 그 테슬라가 편입이 실패한 이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 규정 되게 안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거래소 규정 읽어보면은 다 하고 난 다음에 저기 그 제일 마지막에 거래소의 판단이 따른다. 아,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그럼 결국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거기도 그게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네, 정서적인 평가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신용이라든지 안정성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뭐 저점 대비 뭐 올해만 해도 4배 5배 정도 튀었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뭐 다음에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아, 지수 편입이 지수 편입이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가끔씩이지만 뭐 일회성으로 하긴 뭐 하는데 특별 편입 같은 게 특별 편입을 하긴 하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보다는 뭐 12월 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이게 빠진 종목들 HR 블록 그다음에 코티 그다음에 콜스 이런 것들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의류라든지 백화점 뭐 이런 것들 네. 있죠. 이런 것들이 빠진 반면에 ETSI 이것들은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면서 6% 뛰었고 트레이드나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은 한 1% 정도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세 종목 빠지고 세 종목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들어간 것. 편출입된 게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잖아요. 이제 뭐 기술주의 성장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지금 현재 0.8% 빠지고 있고 아마존이 1.35, 마이크로소프트 0.3%, 알파벳도 0.46% 빠지고 있고 대형 기술주들 시간외로도 지금 현재 거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오늘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여러 가지 논란들은 좀 있고 있지만 시장 자체의 변화는 상당히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도둑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우리나라 주식시장 선물옵션 만기일이 네. 있죠. 동신 만기죠.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한 이러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른 웹도둑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변화가 확대될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증시 내부적인 요인들은 그렇게 돼 있고 증시 외부적인 요인들 좀 우리 아직 쭉 논의하던 것들 좀 저기 그 팔로우업을 해보면 일단 저기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그 지원금 주는 거 이야기가 더 된 게 있나요? 아 이번 주 이제 그 화요일부터 개원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마찰이 좀 큰 상태이고 지금 얘네들이 가장 그 다급한 거는 뭐냐면 그 9월달부터 이제 그 9월달이 이제 회기연도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도 예산안이 이번 달 안에 포함 그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면 또 셧다운 이슈가 9월까지는 또 셧다운이나 재정 결백 이야기 또 나오겠네요. 네, 뭐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그 주말에 어느 정도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합의를 해서 그 12월 달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하겠다라고 지금까지 하고 때문에 뭐 그렇죠. 네. 그 전에 이제 근데 이 예산안 안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죠. 추가 부양책.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전히 지금 현재 마찰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트럼프의 말실수
그 한 거 있잖아요. 군인들. 네. 미국은 군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비행기 타면 뭐 기장이 얘기해가지고 박수치게 만들고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인한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이거 다 가짜다, 가짜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뭐 자기가 헌 얘기인데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폭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그때 말을 들었던 사람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와 관련돼서 또 언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얘기한 건 맞습니다.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그 언론사 알고 봤더니 그 스티브 잡스 그 와이프가 거의 대규모 이제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스티브 잡스 와이프는 그 바이든한테 50만 달러 그 선거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바이든의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는 있는데 믿지는 않고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붙어 오고 있었던 흐름이 다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 이제 아주 대형 기술주들의 제 CEO들이 반 트럼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원래 뭐 많죠. 제가 들은 얘기 하나는 그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가 이혼했잖아요. 이혼한 것도 트럼프 쪽에서 저기 그 공작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할 때 저기 저 왜 그 재산 분할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런 막 루머들도 돌고 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런 음모론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그만큼 지금 불확실성이 많고요.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또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주말에 나왔던 그 고용 지표가 괜찮았잖아요. 일단 수치로 봤을 때 실업률도 뭐 10% 아래로 떨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양책 합의가 생각보다 더 지연될 수도 있다. 뭐. 근데 이제 그 안에 살펴보면 대부분 다 그거예요. 이게 그 인구 조사를 위해서 연방 정부가 이제 고용을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그 임시 고용이 30만 건. 그걸 그 전달에도 20몇만 건 증가를 하면서 이게 그쪽이 이제 증가를 했다고. 센서스 요원들이 그렇죠. 이제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게 좀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영구 실업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구 이게 원래 임시 해고 당했다가 이 중에 일부가 영구 해고로 네. 되면서 완전히 이제 완전 실업자로 바뀌는. 그 영어를 바꿔야 되겠는데 뭐 그 영구는 저기 그 영구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근데 임시 해고 당했다가 그러니까, 임시 해고 당하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 직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그만 좀 어느 정도 좀 야 우리 경기 좋아지면 다시 부를게라고 하고 해놓은 게 이제 임시 해고거든요. 근데 이 중에 아예 이제 일부가 이제 영구로 빠진 건데 그 수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안 좋은 거네요.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안 좋고요. 그래서 그 파월 연준의장이 사실은 미국장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고용지표 상당히 좋게 잘 나왔어. 근데 보니까 질적으로 좀 별로 안 좋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지연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의 금리 인상은 좀 계속적으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낙폭을 좀 더 축소했다. 상승폭을 낙폭을 좀 축소했던 사례도 좀 있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것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발생을 한 게 뭐냐면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 이게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틱톡 인수 그 15일까지잖아요. 네. 그 이번 주까지 그와 관련돼서 그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게 회사가. 근데 중국에서 이거 기술 수출 관련돼 가지고 규제를 하면서 틱톡 인수는 물 건너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문제는 그러자마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틱톡 말고 다른 앱들도 규제를 해야 된다. 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 무슨 내용이 나냐면 국방부 쪽에서 SMIC 그러니까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라고 칭하는 네. 그 파운드리 쪽에서 전 세계 마켓셰어가 4.5%를 가는 SMIC 같은 경우를 규제를 한다라고 국방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는 순간 그 하웨이를 비롯해서 중국 내부에 그 반도체와 관련된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관영통신에서는 그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그거를 전략 매도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중국, 미국과의 선을 완전히 끊겠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상당히 좀 강경하게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양자의 저기 이야기를 보면은 양자 모두 그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하는 게 얘네들이 지금 약속 대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왜냐하면 그런 경우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저 트럼프는 우리가 저기 서 팀장이 계속 저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하고의 갈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죠? 그러면 그걸 받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대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불가능한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 간에. 아니 그 반도체를 막으면 어떡할 것이고, 그렇죠? 이쪽에 또 저기 또 치받고 나가면 어떡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실현된 게 없어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어제 보면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이미 반등을 주고 있었어요. 그 관영통신 그 효과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빠지고 있던 도중에 고용보고서 잘 나오니까. 국채가격이 더 빠지면서 국채금리가 더 폭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이제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웹더적 현상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기보다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변동성 이제 오늘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가장 이제 저희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던 게 테슬라죠. 맞아요. 테슬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언급이 됐던 게 S&P 지수에 편입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저희 유튜브로도 방송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제 보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어요. 고백하레님이 올려주셨는데요. 고베산 카레를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뭐 어찌됐든 서 팀장님께 그 얘기를 하셨네요. 1000배가 넘는 밸류를 가진 기업이 S&P 500에 들어간 적이 있었느냐. 뭐 그런 맞죠. 논리로 본다면 의외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S&P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 게 뭐냐면 정성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뭐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배터리 데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실질적인 전기차 판매를 통해 가지고 흑자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뭐 그 탄소 배출권 관련된 수익이 오히려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 향후에도 이제 뭐 그 GM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쪽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그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가려면 흑자가 나야 되고요. 전기차를 판매해서 흑자가 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미중 간의 문제가 또 격화돼 버리는 순간 테슬라의 주된 판매 지역이 중국인데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걸리죠. 근데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미중 간의 문제가 여기서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크게 뭐 확산되지만 않으면 뭐 상관이 없지만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을 해버리는 순간 그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계 기업들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좀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번 주 계속적으로 변동성 확대 구간은 맞다. 그리고 웹더드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번 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후반 정도부터 그다음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소프트뱅크와 관련된 이 주식 옵션도 끝나기 때문에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옵션을 사고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델타 해칭을 해야 되는데 그 안 맞춰놓으면 저기 그 저 옵션 매도한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식을 계속 샀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대선.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렇죠. JP모건 쪽에서는 결국은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이런 식의 보고서가 나왔다는데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계속적으로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매번 그 얘기 나오는 거 있죠. 지난번 힐러리 때도 그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힐러리 때는 결국은 그거였어요. 민주당이 분열 때문에 그렇죠. 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뭐 러스트벨트 지역의 제조업 어쩌고저쩌고 말들은 있지만 그건 뒤늦게 나타난 현상인 거고요. 따져놓고 보면 그때 그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차 2만 표, 3만 표 정도 차이는 그때 당시 그 후보로 나왔던 일부 이제 녹색당 후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표 만약에 안 나왔으면 힐러리로 다 갔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 중에 13%가 그 트럼프를 찍었다라는 게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나왔으면 이제 미국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미국 거죠. 정치를 이제 분석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그 힐러리 때 분열했다라고 하는 것은 힐러리에 대한 이 지지 강도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발생하는 것이고 그때보다 지금 조 바이든 쪽에 대한 지지 강도는 더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더 약한데 문제는 이제 그때 당시 힐러리를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반 트럼프 진영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 분열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정책 공조를 빨리 발표를 했던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한테 또 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바이든의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 보면 지금 그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겪을 거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10월 지금 현재 그 경제 재개가 확산이 됨으로 해서 그 10월달 11월달 정도부터는 사망자 수가 4천 명 5천 명이에요 매일매일 더 급증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두렵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는 이제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 롤러블을 할 때 매수를 가지고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늘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한 5% 빠졌다가 그 저점 대비 한 4% 올라간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강세는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종목별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네. 그 흐름은 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종목별 장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이제 아까 뭐 저희 이슈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KNUDL 지수가 이제 거래소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종목들은 다 공개가 됐고 지금도 시장에서 사실 그 종목들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 기존의 주도주들의 플러스 몇 가지가 이제 덧붙여진 상황 이런 말이죠. 이쪽으로의 흐름은 일단 유지된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돈이 갈 데가 없으니 테마 장세로 좀 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그 도입을 하려면 멀었죠. 구체적인 안건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요. 네네. 한다라고만 발표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고 내년 정도나 가야 이제 그 펀드가 이제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금융주들이 급등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TSA, 미국의 교통안전국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니까 거의 그 공항 이용객 수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 근데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의 여행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코로나 재확산이 될까라는 우려들도 좀 있고 오늘 그 노동절 휴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파우치 영소장도 이 그 노동절 휴장으로 인해서 그 휴일로 인해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거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그 시노백에서 직원들 수천 명한테 백신 접종했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러시아는 나왔잖아요. 그거 뭐 근데 그 이제 우리의 말인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백신을 하고 있고요. 일부 제3세계 쪽에서는 러시아 그 백신을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이 백신의 무서움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백신의 무서움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한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잘못 맞아가지고 망가질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치료제가 없는 이상에 네, 네.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아서 만약에 걸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게 바로 폐로 들어오고 네, 맞아요. 대부분은 잘 넘어가지만은 좀 중증인 경우에는 이제 폐 섬유화가 진행되니까 이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증인 경우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냥 변동성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근데 이제 저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성장주라고 칭하는 기술주들 같은 경우 많이 올라왔으면 일단은 수익 났으면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못 올라가는 종목들 그 다음에 어차피 추워지면 배당적으로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변동성에 산발 물러서주는 그런 장세 그런 흐름을 좀 보여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여기에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된다라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여기서 예상과 달리 급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와서 반대로 이 변동성이 더 확대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는 한 발 물러서서 그래도 이제 주식의 기본적인 거는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배당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기본으로 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그 영업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묶여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고문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총상금 1,100만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 총 4주간 시상. 월간 1위에서 3위, 상품별 시상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